있길래 네, 또 추가해봤죠. 서버에서 그 이거 좀 통화를 하는 게 통화 렉도 없고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물론 그 영상을 보여 자기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아. 갑시다. 드라그노프. 아니면은 여기도 네 드라그노프. 아 놈장님 드라그노프. 아 무한맥 걸렸다. 이 판하고 다시 합시다. 무한맥 걸렸습니다. 네. 무한맵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한맵을 하면 이제 심리가 그냥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벽맵을 하자는 거죠. 심리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벽에 좀 갇힌다거나 그런 네.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갑시다. 확정은 한번 맞출 게 있습니다. 횡신업 하면 어, 확정이 아니네. 자. 잽. 9RP. 탁! 와 대시가도 좋아요. 아아 9RP 아니 착! 횡신어퍼 횡신어퍼 아 너무 썼다. 탁! 탁! 기다려주는 모습. 아 아 그런거 어, 좋지 아, 않아요. 맞다 스코킹 써야되지. 아 콤보 못 때리고 아아 탁! 아아 먼저 잽 했는데 굴러주는 모습. 어? 구르면 저거 안 발표돼요? 아, 저게 꼼수가 있습니다. 아, 나요. 오! 아! 저게 꼼수가 깜짝이야. 있습니다. 구르는 게 아, 꼼수가 있어. 아. 탁. 좋아요. 아! 드라곤 오프는 진이랑 좀 거리 감각이 달라요. 좀 생각을 해야 돼. 거리 감각이 좀 달라. 진이랑. 탁, 탁. 좀 더 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보다. 굽! 아! 굽팔했다. 아 이런거 좋지 아, 않아요. 아, 습관! 이런거 좋지 않습니다. 이 습관 빨리 버려야 탁, 되는데. 탁. 기다려주는 모습. 탁. 개겨주는 모습. 아! 저거 끊기는구나. 이게 역심입니다. 아... 아 9RP 당해보니까 아. 상당히 짜증나는 기술입니다. 9RP 탁탁 기다려주는 모습. 아야 콤보가 안 나오고 좋지 어? 않아요. 아. 그런 습관 픽살이 났을 때 같은 기술을 쓰려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예. 아. 고수들은 그런 걸 캐치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첩풍 쓰려다 짠손 픽살이 났네. 다음에 첩풍 또 쓰려 하겠네. 앉아서 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하는 네, 사람이 좀... 없겠지만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좀 벽을 느끼게 되겠죠. 네. 참고로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슬픈 얘기를 방송해서 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뭐. 예. 또 하면 됩니다. 아 그 아까 한 게 한 문제만 맞히면은 딱 그 시험 합격이었는데 한 문제가 틀렸어. 그렇죠. 예, 시험이란 게 한 문제 가지고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예, 그런 경우가 좀 생기죠. 아, 짜증나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푹 쉬고 철권으로 예, 놀아야죠. 예,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세요. 어 드라곤 오프. 네. 좋아요. 갑시다. 동계전. 질 수 없지. 드래곤 오프가 확실히 농장님 거 보고 몇 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보고 따라해도 좀 올라가요. 개그. 타. 타다다. 어설트. 개겨. 오. 어설트. 탁. 탁. 확정. 타다. 탁. 벽홈까지. 탁. 아. 아 좋아요. 아. 저게 축이 살짝 틀어지면 콤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아, 잘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축이 좀 틀어지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어. 다다 탁, 탁, 탁. 찍어주고. 아. 탁. 어? 좋지 않아요. 아. 잽. 와우.
어! 스텝 받다가 맞아버리고. 아, 근데 아, 콤보가 이거, 콤보가 아직 이거 써야 되는데. 아, 자, 자, 참, 참. 아, 자, 아직 거리가 한강 익숙치가 않아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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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좋아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지 드라니? 드라도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네, 드라 똑같아. 기술만 다르지. 뭔가... 게임 양상 자체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뭔가 지는 항상 멀리 있을 때마다 그냥 뻥발 깔면은 가까이 오다가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달라. 예. 진이랑은 조금 이제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그 게임을 네. 풀어 나가는 스타일 자체는 달라. 그러니까 기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제 운영 네. 자체는 살짝 다르죠. 아... 드라곤 오프는 뻥발 같은 기술이 없거든. 중단 네. 카운터기가 없어요. 아, 중단 카운터기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단이나 뭐 하단 쪽이에요? 중단을 써가지고 카운터 내가지고 콤보가 되는 게 없어. 아... 네. 그런 뻥발류의 기술이 없어요. 다른 캐릭터 뭐 무릎차기 같은 그런 거 카운터 맞으면 콤보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게 없어 드라곤 오프는. 약간 치고 빠지는 형태의 그런 게임 플레이 양상이 돼야 돼 드라곤 오프는. 탁 이런 식으로. 아, 와. 탁, 아 콤보 못 때리고. 올바운드? 어? 와 세다. 세요 드라곤 오프가 세. 중단 카운터기가 왜 없는지 아시겠죠? 드라곤 오프에 네. 중단 카운터기까지 달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 터집니다. 항상 상위권 먹고 있는데도 네. 게임 터져요. 좋지 않아요. 이타가 상단이기 때문에 안전 피해지는군요. 네. 월바운드. 아 왜 자꾸 이번엔 하다 한 번. 와 좋아요. 와 앉아야 되는데 못 앉고. 아 맞아 버렸다. 아 이 콤보를 아직 안 했는데. 아 콤보 상황도 자꾸 놓치. 굴러주고 탁탁.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 돼요. 탁탁탁 탁, 탁. 찍어주는 모습. 잡죠. 아니. 탁. 아, 잠깐만요. 이거 은퇴킥을 몇 번이야 맞는 거야, 이거. 탁. 안 됩니다, 안 돼. 아, 점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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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병몰이 벽곱까지 완벽하게 때리려고 했는데 안 되고. 탁. 아, 죄송합니다. 아, 인성 레아. 인성 레아 완벽. 아, 그렇죠. 인성 레아를 써야 됩니다. 레아 막히면 네. 무조건 인성 레아 써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해요. 맞아요. 네. 콤보 쓸 때도 그 이제 레이지 아츠 맞추면 죽을 것 같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써야 돼 레이지 아츠. 네. 아, 멋있게 죽이려고 안 쓰다가 못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찍어 주고 딜캐. 아, 얼마나 좋아요. 아, 못 때리고. 탁, 탁. 아 허쳤다. 양갠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라를 두 판 했기 때문에 진을 한 두 진을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양갠님 이제 조금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은 한 판 가지고 좀 부족했어. 네. 지금 이제 드라 안 했다 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이겼다 치고 진을 또 해보세요. 진하는 네. 걸 보고 싶어. 아, 근데 확실히 그 오늘 놈쟁이 했던 말 중에 진으로 하면 뭔가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게 좀 많이 좀 공감이 됐어요. 네 맞아요. 딱 내가 네 내가 어떤 캐릭터를 했을 때 뭔가 게임이 술술 풀린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사기캡입니다. 좋은 캐릭이야. 드라는 확실히 네. 그
방금 전에 그4 RP LP 하고 그영그 하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도 그거 계속 심어 주다가 애가 앉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냥 잡아버리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편하죠. 뭔가 저도 기억이 단타성으로 나서. 운영을 하는데도 게임이 되는 게 드래곤오퍼예요. 아. 아, 탁, 툭. 앉아. 앉아. 아, 디케 이상하고. 아, 앉았는데 디케 못하고. 아. 한번 더. 9RP, 9RP 당해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네. 카운터. 어어. 어어. 원투, 원투. 아, 원투 포시. 원투포가 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원투쓰리 네. 이제 잘하는 사람은 횡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원투포가 횡을 잡아. 아 좋아요. 끊어버리고. 아치. 드래곤오퍼가 또 잽 판정이 좋기 때문에 잽을 많이 심어 놓으면은 진 입장에서 답답할 수가 있어. 잽잽잽 영까. 잽 웬오프. 잽 웬오프. 짬발 키사키. 맞죠? 답답해집니다. 잽을 많이 실으면 답답해져, 진이. 아. 탁탁. 콤보까지 완벽하게 때려주는 모습. 아, 역시 드라가 또. 드라가 항상 뭔가 좀짠 기술? 그런 게좀 많아서 좀 싫어요. 상대하기가 좀 꺼려지는 캐릭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드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대 진으로 하면은 그냥 똑같은 기술 싸움인데 드래곤오프 같은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완전 게임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랄 한 거죠. 탁탁. 오지 못하게. 아 뻥발. 아 뻥발. 아. 아하! 역시. 확실히 좀 맨날 앉아. 진으로 하는 것보다 재밌네요. 어? 탁, 탁, 아, 이러면 안 탁, 되는데. 탁, 탁. 이번엔 속여주고, 아! 아단 써버리고, 탁, 탁. 먼저, 아! 먼저 했는데, 늦었다. 안 늦은 게 아니고, 허쳤다. 깨봤어요. 너 그거 먹을 거야? 고질라. 나중에. 탁, 아니, 나중에 말이야. 아, 나중에면 먹지. 탁. 어, 잽, 잽. 탁. 탁, 탁. 아! 아, 나랑 이 끊겼다. 자,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한 판을 또 이겨야죠. 근데 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이 드래곤오프를 이기기 힘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어설트를 페링을 하면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드래곤오프 잘하는 사람들은 진 상대로 어설트 안 씁니다. 그냥 영깡만 씁니다. 그리고 저같이 좀 낮은 게그때인 사람들은 좀 패딩을 좀 쓰기 꺼려지더라고요. 잘못 아. 쓰면 또 맞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좀, 발상을 바꿔보세요. 진 패링이 좋은 기술입니다. 진이 좋은 패링을 기술. 허쳐도 후딜이 거의 없거든요?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불리한 상황인데 상대가 뭔가 공격을 내밀 것 같다 할때 패링을 한 번씩 심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기스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반격기가 있으니까 상대가 반격기가 공격을 네. 못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진도. 기스처럼 플레이가 할수 있어, 진도. 아, 좋아요. 와! 저것도 콤보가 돼요? 됩니다. 와. 잡아주는 모습. 마무리는 잡기죠. 저건 왼잠인가요? 오른잠입니다, 오른잠. 아, 오른잠인가요? 아, 뭔가 느낌이 카운터. 있구나. 신기한 잡. 어, 이거 안 했는데. 탁, 아, 탁, 탁. 밀수다. 벽 상황이 드래곤오프가 너무 사기야. 와, 저콤 진짜 세다. 나오려고 하면은 저 기상 왼발을 때려버리고, 안 나오면은 가서 영각 때려버리고, 사기입니다, 사기. 야. 앉아. 아, 원투포를 유도했죠. 탁, 탁. 아. 너무 많이 쳤다. 개겨. 어어.
아 이거 안했다. 어 살았다. 아 BK 오 좋아요. 아 진이랑 거리가 좀 달라요. 드라운 오픈은 조금 달라. 네. 조금 더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더 들어가야 돼. 드라운 오픈 앞에는.